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군과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 수급도 오늘 봐야 되고 이게 장 후반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테니까 일단은 좀 진정시켜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태현 팀장님이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단기 조정이다? 아니면 뭐 추가 하락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오늘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악재가 뭐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 이게 악재였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진정시킬 만한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3,150포인트 부근에서 3,000포인트까지 150포인트가량 시장도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동시효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종목별 등락해라 이 부분을 봤을 때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는 하락 종목수가 1,200종목이 넘어갔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반대로 상승 종목수가 1,200종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만 놓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건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3,00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인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한 구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을 뭐 월요일쯤 해서 회복을 시키냐 이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말씀이지만은 시장의 어떤 하락이 극에 달했을 때가 그때가 어쨌든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는 어쨌든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인 후 대응. 시장이 빠지면 빠진 대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뭐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건 맞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한 1조 정도 있어가지고 뭐 돈을 쌓을 수 있다라면 뭐 무조건 강행 매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어쨌든 항상 말씀드린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좀 따라가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성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 좀 정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일단은 뭐 너무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 최영호 고문님께도 뭐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의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보시면요. 저수지에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빼야 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장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우리 연초부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하는 장에 올라타실 때 대응주의지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변동을 통해서 이제 조정장을 만났는데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수익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은 것들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식의 스탠스를 갖고 가느냐인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 이익이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기업은 실적은 개선이 되고 금리 인상은 지금 트렌드를 탔습니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도 동반하는데 자 이러면 사실 이럴 때 금리 인상을 이겼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200년간에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화학, 비철금속, 철강, 건설, 유통, 금융, 그다음에 조선, 해운 등등 반도체까지 여기가 항상 금리 인상을 이긴 종목들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 지금 뭐 이런 조정장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요. 가치주와 성장주의 갭을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성장주 굉장히 지금 뭐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도 지금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저는 3월 3일, 5일에 양해가 이거 굉장히 중국에서 지금 포지션 잡는 게 긴축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2일, 3월 3일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수적으로 이번 주말을 보내시고 장이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은 3월 초에는 조금 등 따신 그런 3월의 봄 햇볕을 즐기실 수 있는 한 두 주간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최영호 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섹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경기 민감주 그렇습니다. 쪽이었습니다. 뭐 화학, 뭐 조선,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이었는데 그럼 지금의 가격 어제 한번 또 조정을 받았고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어차피 이거는 건강한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 뭐 얘기거리들이 사라지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정상화되는 과정들로 분명히 옮겨탈 것인데 그렇다면은 저가 매수의 윈도우가 짧게 열린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대형주 또는 뭐 기술주에 대해서 그런 트렌드를 보셨다가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차영훈님께서는 경기 민감주 쪽에 창문이 약간 열릴 기회가 있다.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뭐 이번 주에는 조금 현금화 시켜놓고 다음 주 정도에 뭐 월요일은 쉬니까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고 그때 짧은 창문이 잠깐의 순간에 열렸을 때 또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정태현 팀장님께는 이런 걸 여쭤볼게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네.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걸 지금 기회에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조정 나왔을 자동차나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좀 조정 나왔을 때 어차피 앞으로의 성장성은 담보가 네.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정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LG화학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LG화학이 100만 원 돌파 그러니까 살짝 그냥 100만 원 만만 보고 지금 다시 내려와버려 가지고 지금 네. 86만 9천 원인데 중요한 건 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우리가 바닥은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저가 매수 해가지고 좀 기다리신 분들은 뭐 논외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 후 대응이라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맥락에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은 일단 바닥 잡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이 잡혀야 매도세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매도세가 완화가 돼야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참아보자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87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8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80만 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일단은 상승 눌림목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뭐 지지력을 보이게 된다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그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희토류, 의약품 정해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요거 간다고 찍어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제가 너무 조금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요 네 개는 제가 볼 때 바이든이 간다라고 찍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SI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을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회사의 밴드들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일단은 누구나 호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뭐 그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반도체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뭐 그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차량용 반도체, 군사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도 가격 반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반도체 많이 팔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격까지 올라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적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스 같은 경우 4% 넘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업종이 될까요? 섹터로 보게 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스몰캡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강했던 것들이 IAE라든지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리고 군사용 반도체 AI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뭐 AD 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작은 분류를 보게 되면은 그 휘토류 관련해서 원자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주들 철강 판매사들 좀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 그 철강 커터제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철강 중소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면 철강인지 뭐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도 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휘토류인지 그리고 제약품 의약품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중국 쪽에 지금 항생제를 40%가량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생제 관련 종목들 지금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KPX, 아, 죄송합니다. KPX 생명과학. 요게 지금 하이자의 항생제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테마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뭐, 최근에 어쨌든 조금 어제 조정이 나왔고,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일단 경기 민감주 쪽은 여전히 가격 메리트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네네. 포트 조정해보자는 의견 주셨고,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장주 쪽에는 한 번 더 조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 최하호 고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